아, 성우는 수업 다 들었어요.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지고 너희들만 잘 들었대. 어, 37번, 이게 37번. 강의를 올리면 30클릭이라도 해봐. 올렸는데 조회수가 0이고 이러면 선생님 선생님도 좋아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근데 항상 들어가면 어. 조회수 3회는 돼 있어요. 맞아요. 유튜브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 어? 계정 삭제할 수 있다 이거. 자, 237번. 어...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진다 라고 돼 있거든. 지금 아까 전에 질문자들이 이게 없던데 맨 마지막에 질문했는데 질문이 아니란 얘긴가? 0. 자, 이것이 실근을 가진 범위. 실근을 가지는 범위는 판별식D가 D1이라고 적혀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4분의 D1이 얼마냐?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이면 2-2가 되죠.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플러스 A-1의 X X 플러스 A 제곱은 0. 자, 이것이 실근을 가지는 범위. 범위는 난 판별식 D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야. 그럼 D2가 어떻게 되냐 하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돼.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정리하면 이것이 a의 제곱의 3개 마이너스 3개 그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 3 1 1 3이고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자, 근데 여기서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판별식 쓰면 다 할 줄 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보통은 이제 두 개 다 실근을 가지는 범위다, 두 개 다 허근을 가지는 범위다. 뭐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가지는 범위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만 실근 가져도 되고 얘가 실근 가져도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두 개 다 허근을 가지는 범위를 잡아가지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말고 풀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쪽에만 A가 이것만 성립해도 성립하는 거고 그죠? 요것만 성립해도 성립하는 거고 두 개 다 성립해도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그려서 얘도 그릴 거고 얘도 그릴 거 아니야, 부등식. 그게 공통 부분은 뭔데? 색칠이 두 개 다 돼 있는 부분 찾는 거지. 근데 적어도 하나가 성립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거는 뭐겠노? 색칠이 조금이라도 돼 있는 것은 다 된다는 얘기야. 즉, 한쪽에만 색칠돼 있어도 되고 양쪽 다 색칠돼 있어도 조금 만족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자, 그러면 자, 수직선에다가 그려볼게요, 선생님. 여기가 2보다 크거나 같다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지. 작거나 같다지. 자, 이렇게. 겹치는 거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지만은 근데 적어도 하나 만족하는 거는 그럼 뭔데? 얘 다 되고 얘 다 된다. 요거 한쪽만 새겨져 있고 요거 한쪽만 새겨져 있고 요거 한쪽만 새겨져 있고 요거 딱 마이너스 1은 두 개 다 새겨져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는 범위는 A가
마이너스, 아,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면 돼요. 얘들아, 무슨 말이야? 색칠이 조금만 돼도 다 된다고. 오케이. 둘 다 다 되냐?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해돼? 238번. 38번은 뭐야? 자, 연립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거.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의 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a, b의 값에 대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5가 된다는 조건이 하나 더 있고, 그제?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기억은 잘 모르겠고, 그제? 니은을 이제 일단 먼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럼 니은은 x의 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하고 기역은 뭔지 모르니까 기역을 선생님이 이렇게 바꿀게요. x-α, x-β가 0이라 하자. 니은을, 아, 니은 기역을, 그죠? 이걸 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x가, 아, 여기서 sorry,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상황이야. 두 개 범위를 잡아줘야지 너희들이 풀 수 있으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수익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죠? 세인 상황에서 공통 범위가 나와 있는데, 공통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이게 이제 공통 부분에 해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자, 그럼 기역하고 니은의 공통 부분이 부분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이므로, 자, 얘가 지금 베타하고 알파 사이라고 됐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베타일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얘가 베타가 얼마 된다고 얘들아? 베타가 얼마 된다고? 어? 3 된다고. 3 어렵지 않잖아. 얘가 3 돼야 되잖아. 도훈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근데 왜 대답 안 하나? 지금 빌라 황마 새끼마 공간치해가지고 쉬는 눈빛은 뭐야? 쉬는 돼지면서 이런 눈빛이었나? 와, 불쾌했다. 아니에요. 배 쪽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기분 나쁜데. 알겠어, 알겠어. 농담이야. 자, 3이잖아. 에? 무슨 얘기야, 여기서? 어, 여기가 3이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알파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공통 범위가 여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알파는? 알파는 어디? 이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나? 그러니까 얘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잖아. 그럼 어디서 이렇게 된 사이 범위인데 얘가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알파가 여기 안쪽에 들어가 버리면 뭐겠노? 얘하고 얘도 해가 되는 거 안 되잖아. 그냥 제가 이거 나오려면은 알파가 이쪽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죠?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근데 같아도 상관없는지는 확인해야겠다. 같아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왜냐면 등목 한 개 들어가고 한 개 안 들어가니까 애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래요? 그 이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어버리면 또 이거 해 이렇게 되나 안 되나? 알파가 여기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알파부터 베타까지 되는 거니까 이제 0부터 3까지가 안 된다 이거죠. 맞나? 그러면 이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보다는 더 이쪽에 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된다고? 0보다는 작아야 된다. 0이 돼도 안 돼요. 0이 딱 빼버리면 겹치는 부분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확하게 다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파하고 베타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a이고 알파 베타는 b가 된다. 이런 상황이거든. 그럼 베타가 3이니까 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가 3이라고 됐으니까 3알파는 얼마 된다? b 된다.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3이 양수야 함수야? 양수거든 얘가. 알파 플러스 3이 양수라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a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그 다음 알파는 뭔데? 0보다 작다 이라 되죠? 맞나? 이므로. 그죠? 3알파도 3알파가 그죠? 3알파도 0보다 작다 된다, 그죠? 그럼 베타가, b가 얼마 된다고? 0보다 작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거를 잡아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식을 잡아냈냐 하면은, a 플러스 b의 값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a 값이 3인가라고 나와있지 않나? 5요. 5가, 5라고 나와있잖아. 근데 얘가 0보다 작더라고, 얘 0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얘 뭐겠어? 자, A가 0보다, 여기에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다, 이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5가 된다는 얘기. 요거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된다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래요, 무슨 말인지?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얘네들을 정리해갖고 얘네들 가지고 A 대신에 갖다 놓고 B 대신에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럼 A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B는 3알파 이므로 갖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5 되잖아. 정리하니까 2알파가 얼마 된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되지. 그죠? 알파는 뭐 된다? 마이너스 1 되잖아. 됐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따라서 A는 얼마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딱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되지. B는 뭐 돼?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4 더하기 9 하면 얼마야? 13 된다라고 풀 수 있겠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되는 거를 이제 이것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해를 찾아내갖고 계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그림없이 쓰는 거는 또 복잡하니까 다른 문자로 더보니까 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왜 알파부터 베타 사이, 베타하고 알파 사이 숫자?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니까 그 작은 이 두 개 숫자 중에 작은 놈을 알파라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유잖아요. 여기 만들어낸 거. 그래서 만들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불러 끝나는 거지. 이해되나? 그죠? 그래서 이 범위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노란색이 딱 한 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찾는 저 알파하고 베타가 어떻게 되냐. 베타는 무조건 3이 딱 돼야 되고. 왜냐면 이거 끊어져야 되니까. 3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는. 동호가 없는 식이. 3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꺼져야 되는 거고 알파라는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더 위쪽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쪽으로 나와야 되고 알파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탄서가 되지. 왜냐하면 나중에 절대값 풀 때 중요한 탄서가 된다. 그렇게 소통한 거야. 이해되나?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했다, 설명. 와. 맞지? 아, 약간 강요하는 느낌 나는데? 어? 아이고. 쟤 너무 강요했나? 답을. 244 244
2x 제곱. 그지?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a 부분은 알파하고 베타가 있거든? 그럼 알파하고 베타가 마이너스 1, 0하고 1,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다 알파하고 베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구하면 돼.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지고 따진다는 얘기. 그러면 fx를 너희들이 뭐라 본다? 2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라 하자. 이렇게 두잖아.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프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그죠? 왜 띄었어, 이 아볼. 위볼. 느낌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만난 x축과 만난 점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인 거야. 어? 근데 지금 근이 어떻게 된 데 있어? 알파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 베타는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있어야 되잖아.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잖아. 어? 그 다음은 뭐야? 1이야? 1이 있어야,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거를 만족하려면 뭘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 fx 이꼴 0. 그니? 두근 알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1, 0, 베타가 1, 이 되려면 y는 fx의 그래프가 위와 같다. 같아야 한다. 그죠? 자, 그럼 이 그림이 딱 되려면은 그래프가 이 그림이 딱 되려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돼? 채연아, 얘기해봐. 틀려주죠. 하여튼 좋지는 않아. 근데 뭐라 했냐, 이렇게. 그, 현재, 한별씩? 디거. 디거. 저 볼게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디거? 0보다. 아니, 크거나. 크거나? 같다? 아니, 크다. 크다? 또. 한별씩 안 해도. 조용히 해. 쟤가 하고 있잖아. 기다려주자고. 네, 네. 왜 뛰어들어? 쟤 지금 다 안다고, 쟤. 네. 네. 네? 뭘 상관없어. 나 상관있어. 왜 그거 쳐다보지 마. 그걸 봐.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 죽일 거야. 별로 안 써. 여기 맞는 소리야. 얘하고 얘하고만. 얘하고 얘하고 맞는 소리야. 박수 소리처럼. 이렇게. 여기 맞는 소리야. 여기 맞는 소리야. 아프지가 않아. 그 소리 커지려고. 대박.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뭔 얘기야, 이거. 뭘 나. 근데 형, 근데 형 괜찮은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뭐? 아, 틀리고 괜찮아. 아, 근데 이게 맞는지? 어, 그냥 맞는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게. 니가 얘기해. F에. 빨리 얘기해. 맞아! F까지 맞아! 뭐? F에. F 알파? F 알파 0이야. 1, 마이너스 1이 양수, 또 F 1이 1이 양수, 그리고 F0이 음수. 하나 또 축방이 축방이 축방 항상 알파벳 사이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작다. 그러니까 지금 채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넣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풀잖아? 답이 맞겠어, 틀리겠어? 맞아요. 맞아요. 답이 맞아요. 근데 좋은 방법일까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좋지는 않아요.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여러 개 했어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필요 없는 거는 뭐냐면 얘가 필요가 없어. 자, 이거 왜 필요 없을까? 음수의 값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래로 올라가는데 음수의 값을 하나, 음수의 값이라는 거 네가 요걸 한 개 잡았잖아. 얘만 된다고 한 개 잡았잖아. 아, 얘 이런 것들만 있으면 반드시 따져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개 있잖아. 음수의 값이 될 0일 때야 값이 음수라는 게 하나 가졌잖아. 음수의 값이 하나 가졌다고. 올라가면 어떻게 했어? 무조건 S가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무조건 만나는 거야. 음수값을 하나 가지면 무조건 만나기 때문에 판매식을 따질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그치? 필요 이해돼? 마찬가지로 축방도 뭐야? 음수값을 가지면은 어쨌든 요 뭐 사이사이에 어떤 게 있을 거니까, 그치? 판매식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다른 데 있을 수가 없다고. 음수값이 여기 가져버리면. 음수값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 무조건 판매식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따질 필요 없는 거야. 따져야 되는 건 뭐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요 세 가지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니까, 포인트는 뭐냐? 음수값이야. 자, 양수, F1 양수, F- 양수다. 이런 거 따지잖아?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되는데? 왜? 옆에 진짜 루즈하다 루즈네. 샤프 비싼 거라가지고 이거 가져갈 수도 있겠다. 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샤프인데 저거 한번 써보자. 아 역시 돌려주네. 이게 그 뭐냐면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어야 돼. 가운데 말고 여기 요 부분에 있어야 돼. 그거다. 여기 딱 잡는데 여기 딱 무게중심 있다. 손 딱 올리잖아? 쓰러지네? 자, 자, 봐봐. 떨어진단 말이야. 아무튼 여기 좀, 여기가 너무 무거우면 안 되거든. 적정하게 잘 만드는 샤프. 흔들잖아. 샤프심도 잘 나온다고. 장구잖아. 샤프심이 안 나온다고. 알았어? 오, 잘하는데? 좋겠어요. 아, 그래? 나도 있거든, 여기. 없나? 좀 좋은 거요. 또 같은 게 있어요. 오, 비싼 샤프예요, 이거? 비싼 샤프지, 이거. 이거 15,000원이니까 2만 원 할 것 같아. 우와, 이거. 훔쳤네. 학교, 무슨, 반에서 한 게임에서. 아, 어, 1등에서 하는 거? 3등했어요. 오, 3등했는데 15,000원짜리 준다고? 아니, 그 가격은 애들 모르고 그 앞에 딱 나와 있는데. 랜덤으로? 네, 가져가는 거였는데. 아, 니가 그거 선택했네. 와, 와. 대박이네. 아, 그래, 샴푸 좋아. 내가 비싼 샴푸를 많이 사서 써왔거든. 내가 선생님 직업이 그 거의 문제 푸는 거니까. 선생님 취미라고 안 했어요. 내가 저 산을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많이 샀는데 지금 이제 애플 펜슬로 갈아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샴푸 제일 좋아. 산 거 중에. 자, 봐봐. 어쨌든 간에 이 세 개만 따지면 된다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이해되나? 무슨 말인가? 네. 근데 채은이는 뭘 알고 있냐면, 따져야 되는 게 뭔지는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중에서 안 따져도 되는 것만 좋은 것 같아. 그죠? 아니, 답은 나와야지, 않아. 답은 다 나와. 근데, 뭐 된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그래서 서술형 같은 거에서도, 저는 감점이, 아까 봤던 300D가 저는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게 맞고. 일단 이 세 가지만, 되면 된다. 그죠? 그럼 저 세 가지를 만족하려면 여기다가 적어도 되겠네. F-1이 양수. F의 0이 뭐 된다고? 음수. F의 1이 뭐 된다고? 양수. 이 세 가지까지. 갖다가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세 개 동시에 다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245번. 넘긴 뒤. 그래서 자, 245번 중에 245번.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의 근주. 적어도 한계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의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그래서 이건 해를 구할 수 있잖아. 2, 3은 6, 아이가. 마마, 아이가.
X는 2 또는 X는 3이잖아. 어?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에 에? 두 군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2하고 3 사이에. 그럼 내가 2X 아니 X제곱이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 에서 그죠? fx를 선생님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값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x축과 만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y는 fx면 여기하고 여 근이 2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적어도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들어가도 되고 두 개 다 들어가도 되는 얘기야. 그죠? 그럼 이거는 뭐겠나? 케이스 분류를 해서 두 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 되겠는 거야. 그죠? 이해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뭐 되겠어? 그지? 두 근 중 한 근만. 두 근 중 한 근만, 2하고 3 사이, 2와 3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에? 우리가 2하고 3이 어디 있었냐? 한 근만 있으면. 2하고 3이 이렇게 있던지, 또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하고 3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채원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적재마리 밑에. 지금 현재 네가 제일 잘해. 아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FX고? 2가 2가 양수 또 F3이 음수 또 아니 저 첫 번째 그래프만 하는 거 이거 아 그거 굿 음수값 찾는 거 나왔잖아. 음수값 찾는 거 나오면 끝이란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얘가 되려면 되는데 F2가 음수 F3이 양수 된다 이래잖아. 하나. 아, 적지 말아야 또 적고 있대. 진짜 말 안 된다, 말 안 들어. 쌤이 알려주니까, 이제. 와. 한 방에 적으려고 내가 하지 말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또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이거지. F2하고 F3 곱했는 게 뭐였냐고, 꼼수였어. 바로 되지. 바로 되는 방법 하려고 내가 간다.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러면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다 설명해 주는 거네. 그죠? 그래서 요걸 적을 필요 없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바로 쓰면 되겠지. 다 이유가 있다, 이거지. 자, 그럼 F2는 얼만데? 자, 넣어볼까? 2 넣으면 4. 그죠? 6이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6인가? 1 되고. 3 넣으면 어떻게 돼? 9, 7이니까, 마이너스 6K. 맞지? 3 넣으면, 9 더하기 2니까 11인가? 플러스 11이 0보다 작다. 자, 봐라, 얘들아. 여기서, 항상 이제, 뭐,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온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많이 이제 애들이 틀리는데, 이제 심지어 학교 시험에 이렇게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극혐한다. 진짜로. 뭐냐면, 이걸 할 때 2차 공식이잖아.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x제곱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k제곱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아볼이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찾는 거고, 얘가 미볼이면은 음수 부분이면 이 부분 찾는 거잖아. 네. 안 따져요.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 어? 연보다 작다네? 그럼 이거는 뭐하고 뭐 사이값이 나오는데? 어, 얘 연되는 게 뭐더라? 2분의 3이네? 얘 연되는 게 6분의 11이네? 아, 답이 2분의 3보다 크고 뭐 6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푸면 안 되죠. 안타까워.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개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로 몰로, 이거 위로 몰로 하면은 문제 풀 때 사용은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부등식 성질 명언 무조건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여기 마이너스 꺼내고, 여기 마이너스 꺼내고, 이건 플러스 되니까 상관없어. 많이 틀리는 거는 한쪽은 마이너스인데, 한쪽은 플러스 되니까 많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 4K 플러스 6이고, 그 다음에 6K 마이너스 11이다. 그죠? 어?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 되겠어.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생겼고, 얘가 2분의 3하고 6분의 11이니까 2분의 4 1.5고 6분의 11이 1 플러스 6분의 5니까 6분의 11이 여기 있네. 예? 2분의 3 여기 있고. 그죠? 그럼 응수되는 부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 찾아야 돼. 따라서 K의 범위가 2분의 3보다 크고 6분의 11보다 작다는 거야. 했는데 5분의 11이 이제 뭐 틀리지만 나는 플러스 2 계산이 잘못했나? 얘랑 숫자가 다른데 얘랑 이 케이스는 첫 번째인데 잠깐만 기다려 케이스 분류는 틀리지 않았어 마이너스 5K예요 저거 F3 2라면? 네 아 K가 있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아 마이너스 3K고 마이너스 왜 왕따 시키고 그러나? 진짜 너무하네. 얘 뭐라고? 3K야. 그죠? 얘가 뭐야, 그럼?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5K지? 어? 진짜 너무하다. 내가 하고 싶고. 와, 내가 진짜. 진짜, 진짜. 그럼. 와, 진짜. 얘가 2보다 크고, 얼마? 5분의 11보다 작다 해야 돼. 맞나? 한쪽만 더 사이에 있어. 왜 세 번씩 골라? 어? 왜 선생님 거 건드려? 내가 12,000원으로 샀는데 어? 건드리지 말라고 어? 세상에 선생님처럼 불만 많은 사람도 없을 거야 세상에 모든 게 다 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해? 내가 와이프가 이제 극혐한다 나를 아니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내가 그냥 불만 뭐라고 근데 나 그냥 원래 불만이 많아 자 어떻게 무슨 말이 알겠지?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케이스 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2번 케이스 두 분 모두 모두 뭐라고? 2와 3 사이에 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2하고 3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사이에 있는 거 맞지? 적어도 한 개가 한 개가 사이에 오케이? 그럼 두 개 다 모두 여기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축방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F2값, F3값 한 배씩 다 따져야 되겠구나. 그죠? 다 따져보면 되겠죠. 어, 그러면 첫 번째 F2가고 양수 F3하고 양수 된다고 하죠. 이게 양수 양수 돼야 되는 거야. 자, F2는 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 양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 어, 양수 돼야 돼. 그럼 K가 뭐 돼야 돼? 2보다 작다 돼야 돼. 그리고 얘는 K가 뭐보다? 5분의 11보다 작다 돼야 돼. 맞나? 그럼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뭐 돼야 돼? 얘가 5분의 11이 에, 더 작은 거 돼야 되니까 2보다 작다 돼야겠네. 맞죠? 오케이? 어. 자, 두 번째. 축방. 축방. 축방이 2하고 3 사이에 있다, 그죠? 맞나? 그러면 축방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가져가면 돼. 자, 2와 3 사이에 축방이 있다. 라고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2와 3 사이에 축방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축방이 얼마인데, 지금? K제? K가? 2하고 3 사이에 있어요. 그 1이 3이 안 나온다면 보인다. 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요. 2보다 작으면서 2보다 클 수가 없잖아. 원래 3번까지 판별식기까지 해가지고 판별식기가 0보다 크다까지 해야 되는데 1, 2의 공통 범위가 없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K 범위가 뭐보다? 2보다 크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얘들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광한 게 있어요. 뭘 빠트렸을까? 생각해보세요. 전체에서요? 전체 정해서 많은 케이스가 있어 내가. 위성이 둘 다 안에 있을 때? 그쵸. 뭐? 2하고 3 사이에 있군. 2하고 3이 아니, 저 안에 있으면 그 있는데? 위성 둘 다 안에 있어. 아니 그건 사이에 그게 없지. 2하고 3이 이 사이에 있으면 2, 3 사이에 끈이 없는데 무슨 얘기야? 문제를 읽어. 2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한 개 끈이 있어야 돼. 끈이 하나. 네. 엑스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의 끈이 하나야. 뭐라고? 네? 아니지, 뭔게. 뭔 개소리야. 개까지 하나 듣냐고. 뭔데? 만약에 잠시만요. 끈이 하나. 아니야. 하나가 나올 수가 없지. 생각을 하세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잘 하세요. 네. 놀고 있을 테니까. 근데 근이 하나일 수 없어요? 저거 있지. 그러니까 근이 하나에 중근가 될지. 아니, 뭔 소리야? 그건 뭔 소리야? 해가 없을 때. 해가 있어야 된다니까. 왜 해가 있어야 돼? 2하고 3 사이에 근이 있어야 돼. 저거도 한 개 있다고. 그러니까 2차원씩. 잠시만요. 근이 하나. 천천히. 뭐지? 2하고 4. 그니까. 응? 응? 응?
가르치지 마세요. 몰라, 하지 마. 라고 봐야 되는 거. 아, 아, 재미가 없어. 이걸 안 했어요. 아, 뭐야? 아, 뭔지 알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하고, 3일, 아, 여기 3일 때. 아. 그건 하나 걸리잖아. 그래. 반대쪽. 얘가 2하고 3, 반대쪽도 당했지. 2하고 3에서 여기 근 하나 걸리죠. 가능하잖아. 네. 근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는 2가 돼버리니까 2가 여길 때 함수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 2 넘어를 뭐가 나오면 K가 나오거든요. 네. K 나오면 이제 그 값을 이제 여기 만족을 안 해요. 사이 안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케이스 3개까지 해줘야 돼. F2가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F3이 0일 때 또 확인해줘야 돼. 얘네 무슨 말인지? 그거 보자. 이렇게 돼도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어도 2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끈이 있잖아. 얘네 사이에 있는 건 아니지. 여기는 케이스 분류 안 한 이유는 뭐라고요? 너무 케이스가 많아져가지고 원래는 해주는 게 맞아. 내가 그냥 하다가 멈췄는데 여기서는 뭐 성립이 안 돼서 막 원래는 해보는 게 맞지. 해봐. 3K 보면 이런 얘기야. F 뭐가? 2가 0 이고 F3이 뭐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양수 되는 거지. 그럼 F2가 0이면 어떻게 돼? 인어스 값이 얼마였지? 아까지?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잖아.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이잖아. 0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5K 플러스 11이잖아. 플러스 11은 양수다. K는 얼만데? 2대고. 얘는 뭔데? K가. 5분의 얼마? 11. 11보다 작다 되잖아. 네. 되나? 네. 되는 거네, 그러네. 빨리 맞는데요. 잠깐만. 당황스럽네. 잠깐만, K가 2다. 그럼 K이면 FX 함수 불러올까? FX는 뭐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가? 이제 플러스 4가?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판별식을 따져버리면 중근까지거든.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야? 2가 여기 있고, 지금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가 이제 5분의 아니지, 3. 3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2일 때는 중근까지 버린다. 여기 안쪽으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거니. 이거가 2가 되는 상황을 잡았잖아. 3이 0대는 찾았다, 이거죠. 또 이거는 뭘 따져야 되는 거야? 축방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축방에서 안 들어가게 된다. 알겠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축방이, 뭐,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축방이 뭐 된단 말이야? 2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축방이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K가 2하고 3 사이. 그래서,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마찬가지 반대꼴 안 되겠지.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F의 2는 양수. 왜냐면 그래프 지금 이렇게 그려서 얘가 3이거든. F3은 0대 5. 2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방이 어떻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가져가면은 F3, 0. 얘가 K가 2보다 작다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K는 얼마 된다? 5분의 11 된단 말이지. 이거는 이 자체에 성립 안 합니다. 오케이. 케이스 이게 네 번째야 이거? 세 번째가 이게? 그러면 네 번째 아이고 이 밑에 네 번째까지 적어야 돼요? 네 번째 적으세요. 와 네 해설지가 안 적혀있길래 안 하려는데 정확하게 하려니 VI가 여기죠? 네 V가 오고 앞에 붙으면 땡이고 뒤에 붙으면 더하기예요. 옛날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요즘 시계를 잘 안 보니까 옛날에는 저기 로마자로 해갖고 시계 많이 나왔는데 시계 못 보는데요. 시계 못 본다. 시계 못 볼 수는 있지. 알아볼 수가 없지.
배신지는 모르지. 보는 거는 볼 수 있지. 본인도 못 하는 거 같아. 그거 어떻게 보시면 뭐죠? 나도 왜 모른다고? 그러면 데리고 와가지고 시침과 분침에 움직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못 시키면 돼. 아니, 그걸 모른다고? 어. 몇 시에 좀 배우는지 알던데. 누가 모르는데? 애들이? 네. 학교에서? 엄청 해요. 요새 초딩 애들 몰라요. 우리 집도 몰라. 우리만 애들도 몰라. 야, 그거 기억합니다, 진짜. 초 이때 배우는 건데. 초 이때 배운다고? 네. 진짜. 초 이때 시계 있는 방법. 5시 10분. 그게 제일 쉽지. 나도 근데 시계 좀 늦게 배웠던 것 같은데. 나 저 잘 못 알아봤어. 옛날에 좀 약간 멍청했거든. 아, 내 신생아, 아니, 내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왔단 말이야. 1월생이니까. 내 친구들보다 내가 한 살이 어려. 1월생이고. 내 친구들 생일 빨리 3월생이면 거의 1년 차이 나잖아. 10개월 차이 나니까. 지금 한 살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그때 가가지고 한 살 차이는 되게 크거든. 어릴 때는. 그래서 항상 학업이 늦었어, 내가. 뭐 할 때마다 내가 잘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바보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지금 나이는 한 살 어린 나이예요? 그렇지, 87년생이니까. 민증에 나온 나이가 87년생이에요. 내 친구들은 86년생이에요.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있어. 빠른 생일. 아니,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대원이. 아니, 우리 동,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그건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 그치, 밑에 있는 애들은 없어. 밑에 애들은 없어. 근데 너희들도 이제 나이 먹은 거지. 아. 근데 공유기 있는 건 뭐예요? 모르겠어, 나. 공유기 있어. 공유기? 와이파이 사용한 거였어. 아, 느껴져. 자, 보자. 9.4인 거리. 유급된 거 아니야? 아니, 애기부터 나온 거거든요. 너희 몇 년생인데? 공식이에요. 와. 07? 나 08이야. 나 07, 08이야? 네. 야, 내 06년 1월 3일에 군대 갔는데. 와! 야, 급하네. 군대 갔어요? 생일 날 이때 했어. 진짜요? 진짜 최악인데. 생일 선물로 군대를 받았지. 와, 나네. 대박. 야, 07년생이라고? 응. 이 08년생이라고? 근데 08년 1월 3일에 제대했는데. 1월 3일에 제대했어. 1월 1일에 제대했어. 혼자서 싸웠는데 그때. 야, 대단하다. 그렇게 하니까 너 이거 좀 와 차이 엄청나네. 난 비슷할 줄 알았거든. 그거 아니죠? 오케이. 자, 한번 역할을 했어. 자, 자 보자. 두 수직선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수학에서 어떤 점 사이의 거리,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 직선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들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면 평면하고 평면 사이의 거리, 뭐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게 될 거야. 물론 지금 기하 벡터를 안 배우기 때문에 그까지는 이제 안 배우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 사이의 거리는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수직선부터 배울 거야. 1차원. 1차원 알지? 네. 1차원이요. 직선이 한 개 있으면 1차원. 직선이 두 개 있으면 평면 되면서 2차원. 직선이 세 개 있으면 공간대 3차원. 몰랐지? 직선이 네 개 있으면 4차원이야. 근데 표현할 수가 없지. 4차원 공간. 그래서 4차원 공간이 없는 거지. 신기하다. 수학에서는 근데 수학 공부를 이제 많이 나중에 막 수학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우리는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 n차원까지 하거든. 네? 4차원 세계 궁금하지도 않아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수직선에는 좌표가 몇 개 있어? 직선 하나밖에 없는 한 개야. 알겠어? 평면에는 뭐야? 2차원에는 몇 개 있어? 수직선은 두 개 있다 이거. 그 좌표가 두 개야. 공간에 좌표 몇 개 있겠어? 세 개 있어요. 실제로 그래. 4차원은 좌표 4개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근데, 기하적으로 표현 안 된다. 4차원은. 오케이? 자,
스위스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잡는다. 첫 번째, 이제, A라는 좌표가 X1이고, B라는 좌표가 X2라고 하자. 이 숫자야 X1이고, 3, 4, 5,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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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때,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얘하고 얘 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AB라는 것이, 아, 그거 설명 안 하고, 제일 중요한데. 이, 우리 고등학교 수학까지는, 고등학교 수학에서까지는, 거리라는 것은, 수학에서의 거리라는 것은, 최단 거리를 얘기해, 최단 거리. 뭘 얘기하겠어? 수직으로 내린 거, 그 다음 직선인 거. 물론 너희들 집에 갈 때 최단 거리를 권하는데, 갑자기 건물 뜯어서 가면 안 돼. 안 돼,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는 거리가 최단 거리 그게 아니야. 수학에서는 거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다고? 최단 거리를 잡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택시킹 배터리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리를 잡아야 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최단 거리 잡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잡으면 되는 거고, AB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해? 스위스에서는 2점 사이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도원아. 오늘. 최현이 너무 많이 물어봤고, 최현이 지금 몇 달 나왔거든? 돌아가면서 물어보자.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뭐,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있고, 4가 있다.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를 빼. 그렇지, 큰 거에서 자꾸 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2 빼기? X1 한다, 이거 맞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안 되지, 왜? X2가 큰지, X1이 큰지 모르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절대로 씌워주면 이제, 뭐, 큰 거에 작은 거 빼나, 작은 거에 큰 거 빼나, 그거 없어질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간단한 얘기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직도. 마이너스 1이 있고, 뭐, 이거 있다, 이거. 두 점 사이 거리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뭐, 애들이, 이게 지금 뺄 생각을 안 하고, 뭐, 갑자기 뭐, 어떻게 하더라? 이, 0에서 여기까지 된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뭐, 2니까 아니고 3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아, 진짜 이상한 친구들인데.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 막, 계산이 이상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생긴 중요하게 바로서 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개를 뺐을 때 깨딱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하니까 두 번째 좌표 평면이야. 이번에는 에서 위에서 위의 두 점 사이 거리 차원이 한 개 올라왔어. 이 차원이야. 평면. 아. 오케이? 그러면 좌표가 몇 개 생겼어? 두 개지. 몇 코마면? X1, Y1. B가 얼마? X2, Y2. 됐어?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배워주길 수 없어. 없다고? 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요. 뭐 어딘지 몰라.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X2, Y2. 오케이? 네. 요래. 네.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이 말 아니고. 네. 그럼 뭐지 할 텐데? 피타고라스. 그렇지. 피타고라스는 거지. X축과 평행선 긋고 A 지나고 B 지나고 Y축과 평행선 긋고 직각삼각형 되지? 맞나? 와, 폐지할 때마다 마음이 좀 기분이 불편하네. 되제? 되제? 자, 그럼 여기서까지 길이 뭐가 돼, 동호야? 네? 여기서까지 길이 X2만 X1 맞나? 뭐 해야 되지 않나? 줄게까 그렇지. 어느 편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아, 이 그림에서는 X2 빼기 X1 맞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저거, 뭐, 어디, 아, 오케이. 그죠? 여기서까지 길이 어떻게 돼? 와, 저는 왜 머리가 안 들었나? 시들 했잖아.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절대값. 그래, 진짜 쌤 알지? 이게 논리라고 하는 거다. 이거 너무 진지하게 이 지금. 저거 받아줘. 아, 대박. 좋아, 고마워.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사모나. 괜찮나?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잘 온다고. 아니, 너무 웃긴 거였더라고. 뭐 한다고? 놀았을 거 아니야. 오늘 숙제도 없고 복제도 없었는데 당연히 우라 공부했다는 얘기가 없을 거고. 롤 했잖아. 게임 안 했어? 유튜브 봤지? 유튜브 안 봤어? 그럼 할 게 없는데 집에서? 뭐하지 집에서 아이들이? 우리 때는 어릴 때 뭐 했지? 어디가 비? 어릴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긴 많이 했어. 피서 진짜 하고 다섯 개야. 뭐요? 다섯 개. 아빠가 아, 뭐 다방구 이런 거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상한 아니, 막 기대고 있다가 어, 막 터치하고 하고 있는 거 봤어. 아, 우리 동네 사는 게임 맞아. 모르겠다. 들으면 좀 알겠는 게임 같은데 모르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좀 했었던 거야. 근데 그 또 그 너희 아버지 사는 동네는 좀 더 촌이라서 그래. 그 우리 또 지역에서는 선생님 사는 동네 제일 번화가거든. 지난 수 없자. 아버지 중에서 그 장난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거리가 좀 더 있었어. 저기 놀거리가 없어서 그래. 이상한 말 엄청 많아요. 아, 우리 동네는 야구장도 있고. 오. 아, 이거 확실히 괜찮아. 유원지 같은 데니까. 지역마다 이름이 있는데. 아, 그, 막, 그, 서말에? 서말? 세말? 세말은 뭐야? 뭐, 그, 샘 아래에서 세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다마다마다 이름이 있고. 나무마다마다 이름이 있고. 아, 그래? 국가장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너무 촌이라 그래. 어릴 때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놀았죠, 우리도. 근데 초등학교 때 PC방 생겼었어, 우리 동네. 우와. 아, 내 초등학교 때. 아, 쌤이. 아, 리우 태어나자마자 PC방 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수차라도 PC방 없었어. 쌤이 생각보다 좀 적네. 아, 적다니까, 야. 그 PC방. 어? 컴퓨터로 하지. 컴퓨터 게임이, PC방이. 아, 오라씨는 그 어릴 때, 더 어릴 때도 했었고. PC방이 생긴 게 내가 초등학교. 아, 중학교인가? 아, 초등학교 한 5, 6학년 생긴 것 같은데. 어. 그 PC방 생겨가지고 그때 스타크래프트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어. 어. 나 그, 생각보다 괜찮아. 너 얼굴 오래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야? 1등 했어. 우와, 우와, 우와. 오랜만이지? 우와. 자, 옛날에 말고. 너무 놀랐어. 생각만 너무 잘해서 반응을. 갑작스러워.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성분 애기끼리 구하고 싶은 거잖아. 어, 애기끼리 구해? 어떻게 돼? 루트. 얘 제곱 플러스 얘 제곱이잖아. 어떻게 돼? x2 빼기 x1의 제곱이야. 어, 쌤이 절대값 없나요? 절대값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 똑같기 때문에 없어요. 그죠? 플러스. 어, y2 빼기 y1의 제곱이다, 그죠? 아, 쌤, 여기는 x1 빼기 x2하고, 여기는 y2 빼기 y1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도형에서도 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수 있지. 공간이 또 여기서. 팔이 여기 날아다니고, 모기가 여기 달려요. 파리와 모기 사이에 걸릴 잡아라?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어떻게 잡으면 되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직육면체 만들어서. 직육면체 만들어서 여기가 파리, 여기가 모기. 어,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제까지 길이 구하고, 여기 제까지 길이 구해서, 피타고라스의 길이 구하고, 얼마나 딱, 다 가능해요. 원래 좌표형에 나온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알죠? 파리 때문에 나온 거 알지? 데카르트. 어, 데카르트가 와가지고, 오, 파리가 있네? 데카르트 만들었어요. 데카르트는 철학자 아니에요? 맞아, 맞아. 누구 잘 모르네.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학, 철학, 뭐 복합 다 했어. 의사 다 했다고. 아니, 철학 아니에요? 맞아. 그 철학 같은데 안에서 방에 누워있다가 그 데카르트야. 그게 바로 데카르트라고. 데카르트. 아,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 데카르트. 됐어? 어. 됐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잡아줄 수 있고, 그럼 예제 1번을 한번 보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아, 그럼 선생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고,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끔 구하면 돼요. A 좌표가 3,2, A고, B 좌표가 마이너스 1,2라고 했고,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2루트 5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데? 선분 AB의 제곱은 뭐가 돼요, 얘들아? 20 되지. 왜 제곱하냐? 얘 길이 구할 때 루트 나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제곱해서 없애드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구해서 사이 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2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지. 됐죠? 자, 그럼 뭔데? 16이다 그죠?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0이다 그죠? 그럼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돼? 4인데. 아, 그런 사람 무조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몇 명이야 지금? 7명 아이가? 7명 중에서 한 그 7명은 아마 여기서 다 정제했겠지. 에이, A 구할 때 다 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안 넘겼으면 오 A 구해야 정제해갖고 방향식 풀어야지. 당연히 생각하지. 대부분 생각하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안 넘겨. 넘겨 없어요. 내가 진짜 시켜보면 거의 없어요. 이 A는 얼마입니까? 니는 안 할 것 같지. 바로 니가 했어. 얘들은 막 연대된다고. 아 진짜 여기 향. 아니 정계를 해도 코로 아니 넘겨보고 정계. 아 절대로 안 넘겨보지. 일단은 제곱 있잖아. 방식 풀어준다 생각하면 바로 정계한다고. 맞아 아니야? 아니 일단 수부터 넘겨봐야죠. 이래도 뭐 복제. 저런 친구가 제일 빨리 정계해요. 제일 빨리 이 때문이야. 자 됐죠? 우리는 바로 판단이 되거든. 아 넘기면 이거니까. 왜냐면 이런데 문자가 있으면은 넘겨도 소용이 없어요. 문자가 있으면 A 16이라면 전개해야 돼. 그럼 다 전개하는데 이 숫자가 있고 여기만 전개되어 있다. 완제곱 안 풀지.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대부분 이제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다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고 근의 공식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렇게 보면 편하죠. 됐어요? 됐죠? 심지어 책에서도 전개해놨네요.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 그래요. 그죠? 2번. A 좌표가 얼마예요? 3,-2. B 좌표가 얼마예요? 2,1. C 좌표가 얼마예요? 6,1. 자, AB랑 BC의 길이가 어떻다고? 같다라고 되어있어요. 그죠? 그러면 선분 AB. 선분 BC에서 제곱해서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왜 제곱하지? 루트 귀찮아서 그냥 해서 적어가지고 제곱 그 해도 돼. 양쪽 해도 돼. 귀찮다. 루트 한번 안 적을 수 있으니까 줄일 수 있거든. 이렇게 해도.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3-2의 제곱 AB가 플러스 이제 A 플러스 2의 제곱이 돼. 여기서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도 되지만. 단순히 하긴 낫네. 자, 그러면 뭔데, 6 빼기 2의 제곱이지? 플러스. 너무 길었다, 그냥. 먹고 싶어서. 자, 1 플러스. 우리 허벌에 불러면 알겠지? 자, 16 플러스. 야, 불러보면 어떻게 돼야 돼? 전화야. 아, 휴대폰 같은 거 꼭 챙겨야 돼요. 전화. 맞아. 전문가 있다. 맞다. 경험자. 자, 무슨 챙겨야 돼?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16 플러스 아, 나 뭐 가지고 나가야지? 아이패드 무조건 가야 돼. 그리고 앨범. 앨범 같은 거 없잖아. 앨범 같은 거는. 아, 여기 없잖아. 챙기는 게 문제 아니야. 구석탱이에 넣어놔요. 아, 여기 없잖아. 루비. 저는 여기 다 있으니까. 핸드폰에. 저거, 노트북 들어와야지. 복태제 된다. 아. 복태지 같은 거죠. 복태? 아니요. 아니, 그, 노트북 같은 거 챙겨야 돼요. 그래. 아예 복구를 못해요. 못하지. 여기 있어야 복구하지. 예. 네. 있어도 못해. 아니, 타 붙는데 뭐 있잖아. 저, 필기. 연기 먹고 물 먹고 해서 12가? 12 A는 얼마야? 어렵지 않지? 그냥 뭐 공식처럼 이용해서 하면 돼.
알겠어? 이제 이봐. 다 할 수 있다. 2, 3, 4, 5, 6번까지. 아, 쌤. 와, 왜 맨날 쌤이 부르는데? 쌤도 저씨 좋아하고 안 하면 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할 수는 있는데. 자, 봐봐. 쌤이 1.5에서 정리할게. 자, A는 마이너스 1.2고, B는 4.5다. 그제? 오케이.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또는, 아, X축 위에 점을 P, Y축 위에 점을 Q라고 했어요. 자, X축 위에 점이란 얘기는 어느 좌표가 여기란 얘기야? 엑스 축 위에 있는 점이래. 엑스 와우, 와우, 아니라고. 와이 와이가 여기 있어. 와이가 여기. 이런 게 진도 안 나가는 거야. 자, 점 P가 엑스 축 위의 점 위의 점이므로 P 점의 좌표가 뭐라고? A, 0. 오케이? 점 Q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 Y축 위의 점이므로 Q 좌표를 뭐라고 한다? B, 0이라고 표현한 거야. 0, B 아니야? 0, B 이 새끼야. 난 다 뭐야. 오케이? 이래. 자, 이렇게 두면 돼. 딱 각각의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P좌표, Q좌표 따라고 해야 돼.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점 사이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봐봐. 내가 대충 앞대로 찍을 거야. 여기 점 한 개 있고 B가 여기 한 개 있어. P는 어디? X축에 지금 이런 데 있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는 얘기야. 문제 설명이 읽어봐. 한번 읽어봐, 너가. 그 얘기 맞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뭔 얘기야? 어디 위에 있던 얘기야? 뭐가 필요? 뭐가 된 얘기야? 어쩌란 말이야? 한국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어?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같은 거리에 있는 P라는 거야. 오케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은데. A고, 여기 B고, 여기 P네. 이런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A하고 B가 있을 때 Y축 위에 있는 Q는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같아지는 점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에는 이제 P좌표 구하기 위해서 뭔데? 선분 AP랑 선분 뭐랑? BP랑 같아지는 점 찾는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선분 AP의 제곱이랑 BP의 제곱이랑 어때? 같아 달라. 같지? 그럼 이거 길이 구하면 뭐 돼? A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어, 플러스 2의 제곱. 요거하고 요거 사이 거리도 잡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어, 플러스 5의 제곱이지. 그럼 이것이 A 제곱 플러스, 아, 잠깐만.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는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였어. A 제곱, A 제곱 날라가니까 얼마야? 10A. 는 넘어가고 그럼 5잖아. 넘어가면 20이 되는 거니까 36이네. 맞나? 오케이? 그럼 A는 얼마야? 5분의 18이네. 그죠? 따라서 P좌표는 5분의 18,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 약간 의심했어. 답이 이상하게 돼. 그죠? 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거는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선분 AQ의 길이랑 선분 BQ의 길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거는 선분 AQ의 제곱이랑 선분 BQ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AQ니까 이제 뭐 되는데? 1 플러스 B-2의 제곱이네. 는. 그죠? 그 다음 16 플러스 B-5의 제곱이네. 말이네. 그럼 1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16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된다. b 제곱 날라가니까 넘어가니까 6b 되지. b
2회라니까 5대는 되기, 5 없어지니까 20대 제거자. 36대 제거자. 따라서 B는 얼마 된다? 6대다. 그럼 P의 좌표가, 아, Q의 좌표가 얼마? 0,6이다. 라고 적으면 끝나겠네. 어렵지 않잖아. 알게? 어쨌든 자. 기억이 똑같은 전문가의 손길. 잘했던데, 이겨버리면? 시원하거든, 이거. 애들 시험 신나거든. 근데 이제 시원하거든, 맞춰주고. 그죠?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죠? 그럼 점피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이므로 p를 a, 2a 플러스 7 이라 하자. 뭐 이런 것도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뭔데? 또 같은 거리를 했으니까 선분 ap의 길이 하고 선분 뭐하고? BP의 길이와 같다고. 여기에서 선분 AP의 제곱이랑 선분 BP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고. 그러면 A 좌표가 5, 마이너스이니까 A-5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9. 2A 플러스 9의 제곱은. 그죠? BP니까 이제 마이너스 7이니까 A 플러스 7의 제곱.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5의 제곱이야. 이거 방정식품은 다 됩니다. 안 해도 되겠죠? 네, 계산해. 단순 계산. 이것만 딱 알면 된다고. 요거를 딱 두는 것만 알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위에 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전에는 x축이니까 a, 0, y축이니까 0, b 이렇게 둔 거고 직선이면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래서 등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4번 보기. 기침. 코로나. 대신 안 만나면 이거. 네. 언제 봤는데? 안 만나고? 네. 너희 나이 때는 안 만나? 고등학생 이제 막 쓴대. 아니, 필수는 안 만나. 필수는 아니지. 안 맞을 거야? 엄마가 맞지 말래. 엄마 맞지 말래? 네. 그래 맞지 마. 맞아도 걸려. 네. 근데 그건 있대. 맞았을 때 이제 치명률이 떨어지긴 한대. 걸렸으면. 항체 검사 시켜서라도 백신은 안 맞게 할 거라는데. 나 항체 검사 했는데. 어디 뭐예요? 피 검사? 피 뽑는 거예요? 어 피. 네. 피 뽑는 거. 피 뽑는 거 나올 줄 알았다. 피 뽑는 거. 피 뽑아봐요. 건강 검사를 안 한다. 아, 진짜? 그래. 주사위에 꽂아가지고. 피 빡! 이렇게 안 뽑아. 근데 진짜 많이 뽑아요. 엄청 많이 뽑아요. 아니, 여기 한 여름부터? 와, 씨. 통 여만 얇은 거. 아니, 그걸 뽑기 싫으면 이거 피 내서 가. 우와. 호흡 팍 때려가지고. 바로 안 내려서. 오케이. 자, ABC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각형, 어떤 사각형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생각해봐,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봐? 어떤 사각형인지 판단할 때, 뭐부터 보는지. 그치, 변의 길이부터 봐. 근데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네, 분리란 뜻이야. 알겠어? 어떤 사각형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길이가 어때? 야, 이 ABC 좌표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각도를 구할 수 없잖아. 그 길이 보였는데 그럼 선분 AB 길이 얼마야? 9 빼기 2니까 49 맞지? 네. 그 다음 7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지? 16 루트 루트 65가? 네. 그 다음에 선분 BC는? 여기 색깔 1이니까 66 36이가 더하기 16이가? 루트
52가? 아, 맞지? 네. 선물 C는 1 플러스 64 루트네. 그럼 루트 얼마야? 65네. 어? 그럼 어떻게 돼? 얘하고 얘하고 같아. 맞아. 맞나? 그럼 이제 이등변 삼각형 돼. 됐어요? 자, 그 다음 뭐 확인해야 되죠? 직각 이등변일 수 있어요. 그럼 제일 긴 변의 길이 52. 제곱하면 52. 얘 제곱하면 65. 얘 제곱하면 65. 두 개 더했을 때 이거 된다. 아, 제일 긴 변의 길이 이거 이거구나. 그럼 이거는 그냥 그거밖에 안 되겠네. 맞지? 이등변 삼각형밖에 안 돼. 만약에 얘가 제일 긴 변이 되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세 개가 다 같은 변삼각형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분 AB의 길이랑 성분 CA의 길이랑 이므로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끝. 넘어가. 5번. 네? 빠르다고? 복제 보기 너무 많아요. 숙제 보기. 와. 아니, 별로 안 된다니. 잘못 알고 있다. 네? 아니, 몇 페이지 지금 넣었을까요? 네, 있잖아요. 야, 지금 막 235번째 시작했는데, 너 임마. 한 장, 지금 한 장 반밖에 안 했는데. 정신이 나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정신 상태가 썩었어요. 시험 끝나고 끝난 줄 세상에. 시험 안 했는데. 시험 안 치고 놀다 오니까 제대로 되는 거야. 놀면 아, 그만큼 위험한 거야. 진짜로. 알겠어? 놀면 뭐 하기는 공부해야지. 자, 아니, 봐봐. 했어. 얘기 5번. 됐어요, 5번. A 좌표. 마이너스 1, 0. B 좌표가 4, 6이라 돼. 자. P좌표가 몰라. 그제? 근데 Y축 위에 점이 있다. 그죠? 점 P가 Y축 위에. 위의 점이므로. P좌표를 몇 콤마 몇이라고 한다? 0,A라 하죠. 만약에 P좌표가 이제 뭐 Y축이라고 하면 문자 두 개 둬야 돼요. 그리고 최소가 구하는데 항상 완전 제곱 만드는 거, 완전 제곱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분 AP의 제곱. 플러스 성분 PP의 제곱이죠. 이렇게 좀 계산하면 1이고, 플러스 A제곱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6, 플러스 A-6의 제곱이죠. 오케이? 그냥 계산한 것 밖에 없어요. 얘가 뭘 그랬어요? 최소가 구하랬어요. 그럼 이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잖아. 2차식 계속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 완전 제곱 하잖아. 오케이? 완전 제곱 하면 되요. 그럼 정리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2A 제곱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2A잖아. 그죠? 여기가 36이잖아. 37이잖아? 네, 27. 36. 어? 뭐가? 27, 36 아니네. 17이랑 36이지. 아. 난 지금 36이랑 이것보다 되는데, 37이랑 36 달라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36 더하기 17, 어렵다 계산해. 53이가? 네. 53. 완전 제곱 만들면 2에다 A-3이지? 제곱이고. 그지? 9니까 빼주면은, 18 빼야 한다. 그지? 5고. 아니지. 뭐네, 5네. 4니까 35가? 이렇게. 맞나? 그럼 A는 뭐일 때? 3일 때. 최소값 얼마? 35다. 이렇게 풀면 끝나요. 이래요? 이때의 P좌표. 이때 P좌표는 0,3이다. 그걸 걸렸어요. P좌표 맛이. 해서요? 어렵지 않죠? 치마요? 넘어가. 제가 딱 하나밖에 안 한 거야. 그럼 뭐 두 개 빼서 제곱, 두 개 빼서 제곱해서 부터 쉬운 거 밖에 안 하니까. 간단하지. 그죠? 6번 문제 보세요. 예, 6번. 그거 배웠잖아요. 예, 6번? 몰라.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파푸스의 추우사정. 파푸스 그래서 그래? 세상이. 아, 세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파푸스의 중도정리라고 했어요. 파푸스의 중도정리.
오케이. 자. 하이긴, 파푸스의 순서 정리가, 뭐더라? 네? 뭐더라고, 아이고.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에서만 파푸스의 순서 정리라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름이 달라. 아, 아폴로니우스 정리라고 하는데, 원래. 어, 보통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파푸스의 순서 정리라고 해. 왜냐면 우리나라 수학이 이제 거기 일본에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일본에서 번역해놨는 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약간 그건 뭐예요? 누구? 그 이렇게 해서 여우 이렇게 해서 여우 메네라우스 정리? 아, 어, 체바 정리, 메네라우스 정리. 어, 그래 맞지. 세상이에요. 그거는 필요 없다 했잖아요. 어, 체바는 뭐 없어도 돼. 메네라우스 말은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메네라우스? 아, 맞아요. 어, 메네라우스는 뭐 비닐하우스 하는 거 했다 했다. 봐봐. 어, 어쨌든 간에, 파푸스의 순서 정리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쭉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그, 나와있지 않, 교과서에 나와있는 문제긴 한데, 얘를 외우라고 나와있지 않지만, 그래서 알아놓으면, 이제 편리하게 풀 수 있는 심화 문제들이 많아요. 그냥 기본 문제들은 몰라서 나쁜데, 심화 문제에서는 이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중선이라는 게 있어야겠지? 중선은 뭐라고 부른다? 어, 대변에 있는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부르고, 이 점을 M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뭐냐면, 중선 정리는, 자, 중점이 있는, 있지? 중점이 있는, 요 선분 말고 나머지 두 선분의 에, 제곱의 합,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이라는 것이, 뭐라 말하냐면, 2에다가, 선분 AM의 제곱, 이게 중선이다. 그죠?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의 두 배랑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중선 정리예요. 파푸스 중선.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알겠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을 지금 보여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이제 그냥 보형에서 가져오려면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 내가 해줬어요. 지금 최상위에 나왔다고 하니까 해줬어.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어, 얘네들을 가져왔을 때, 이런 길이들을 우리는 좌표평면에 두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도 좌표평면에 가면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좌표평면에다 올리는 거야. 여기다가 M을 가져오는 거야. M을 0, 0이라고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A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올린 거야. 선생님 여기를 A, B라고 둔고 여기를 10,0이라고 두면 여기는 뭐겠어 얘들아? 얘 10,0이니까 여기를 뭐야? 마이너스 10,0이라고 두는 거야. 그죠? 그래서 M을 0,0 A를 A,B B를 마이너스 10,0 C를 10,0 이라 두면 오케이?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뭐가 돼? AB 제곱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지? 플러스 AC의 제곱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A 제곱 되니까 2A 제�ubi죠? 그 다음 C 제곱 되니까 2C 제곱이죠?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죠? B 제곱 B제곱이니까 플러스 2B 제곱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자, AM 제곱이 뭐냐면, 여기가 2에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지. 맞아? 그럼 여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뭐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말이야. 여기 세 가지 길이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란다. 0,0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뭐냐고? AM의 제곱 되죠. 오케이? C 제곱은 뭐냐고? 선분 BM의 제곱이죠. 요거 길이 제곱이라는 거잖아. 아, 물론, 쌤이, 여기 BM 말고 CM 넣으면 안 돼. 상관없죠. 어차피 길이 똑같으니까요. 그죠? 얘네가 충격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여기 BM씨랑 CM씨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 출발해도 되는데, 증명 완료된다. 자, 표면에 가져오면은, 선분들의 길이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증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거를 설명하려고 얘를 가져온 거야. 다른 게 아니고. 그
그 밑에 생긴 밑에 건 다른데요. 걔네들도 첩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292번은 D를 0, 0으로 잡으면 끝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92번은 뭔데? D를 0, 0으로 잡아가지고 B 좌표 몇 대 몇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여기가 뭐 10, 뭐 C를 10, 0이라 두면 뭐 B를 마이너스 20, 0이라 두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 그럼 길이 잡아갖고 그거 다 증명하면 돼. 아주 간단한 거.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평면에 가져오면 선분들의 길이들은 그냥 껌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야죠. 자, 숙제. 미치지 않았어요. 제발, 바른 말, 옳은 말. 어? 바른데요. 뭐가 발라? 발라요. 요즘 바른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허. 선생님, 저 어제 열심히 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치마 좀 눌렀다고. 치마를 주래요? 치마를 왜 주면 되는데? 안 줍니다. 남친 치마를 예쁘다. 극혐이다, 극혐이야. 제 엄마한테 말하면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않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남친은 진짜 말하는지? 그것도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안 했어 아직? 그거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러니? 편도 있어요? 쌤 전 여친이자 현 장애어른 딸. 장애사고 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연락이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복대시니까 준비 잘 해보세요. 네. 분명히 아니면 고등과정은 놓쳐버리면 끝이다. 네. 그 다음에 누구야? 지원이하고, 그, 뭐야? 공부 열심히 하고, 수강생하고.